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할게요. 여기서 영상 끊고, 네. 방금 본 영상은 메이플 스토리 2 연주 영상이고요. 저는 오늘 메이플 스토리 2 악기 연주 개발 사례로 보는 시스템 기획 세션 발표를 할 이나은이라고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저는 2007년에 이제 게임 회사에 입사해서 2013년부터 메이플 스토리 2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는데요. 주 업무는 시스템 기획이고요.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2 프로젝트에서는 연주나 하우징, 의상 디자인 같은 주로 콘텐츠 기반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진행한 거는 오늘 이제 업데이트되는 메이플 스토리 2 서바이벌 콘텐츠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오늘 세션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 제가 신입 때좀 궁금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이런 게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 2 연주 개발 사례를 좀 프로세스 순서로 보면서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은 이제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제안부터 업데이트 결과 확인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에 제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게임에 연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주라는 게 다른 게임에 없었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할때뭐 완전 디테일한 기획서까지 다 만들어서 좋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려볼 수 있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2에서 연주가 왜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메이플 스토리 2는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뭔가 왁자지껄하고 뭔가 모여서 뭔가 이것저것 할수 있는데, 막상 모였는데 할게 없어요. 할게 없고 뭐 사람들이 뭐 예쁘게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길 가다가 아니면 누구를 만났어요. 뭐 누군가 옷이 되게 예뻐서 누구님 옷 되게 예뻐요 이러는데, 그다음에 뭐 감사해요, 그다음에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게 없어. 뭐 가던 길을 가던가 아니면 뭐 춤을 추던가 다른 소셜 액션을 하던가 이런 거 말고 할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에 보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님 같이 레이드라도 가실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캐주얼 유저들이 좋아하나, 커뮤니티 좋아하는 유저들이 이런 거를 레이드 가려고 길 가던 사람한테 너옷 예쁘니까 나랑 같이 던전 가자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모여서 할 것들, 그리고 얘기를 할 소재들을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주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그럼 이게 어떤 건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게 다른 게임이나 좀 현실의 사례들을 좀 공유를 했고요. 뭐 이미 연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연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보고 싶어서 이제 이미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마비노기 사례라던가 아니면 다른 연주 시스템이 있는 아케이지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에서 콘서트를 뭐 개최한다고 해서 좀 유명해졌던 세컨드 라이프 같은 다른 게임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연주 넣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뭐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서 우리 게임에도 뭐 버스킹 같은 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됐을 때 이게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때 프로토타입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같이 개발하던 프로그래머랑 얘기를 해서 이거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눌렀을 때 소리나는 수준으로만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서 공유를 했고 보통 제안을 할 때는 뭐 상상할 수 있는 뭐 플로우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를 하는데 저는 이때는 프로토타입으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할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 게임에 연주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인 거고 이거를 뭐 캐주얼 유저들이 할 거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연주가 있으면 좋겠고 이걸로 작곡도 할 수 있고 뭐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라고 간단하게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캐주얼 플레이 요소들 업데이트가 될 때 이제 뭐 낚시와 함께 연주가 추가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제안 단계는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업데이트 확정까지 됐고 이제 업데이트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했던 거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목표 설정 단계이고요.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이제 악기 연주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뭘 했냐면 연주 포지션이랑 역할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할 때 콘텐츠 관점도 같이 생각을 해서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콘텐츠로 발전을 시키자라던가 이제 콘텐츠 제공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자라던가 이런 방향까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 시스템의 포지션은 이제 커뮤니티 도구이고 뭐 UGC 콘텐츠인데 소셜 액션 저희가 뭐 춤추고 뭐 노래하는 액션 하고 이런 액션이랑 좀 유사한 포지션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2에 있는 의상 제작이나 하우징 같은 이제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UGC 콘텐츠로 같은 범주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의 제공 목표는 우선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왜 해요에서 할 것 주자에서 였으니까 이거를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는 유저들의 할 거리를 좀 늘려주자. 뭐 이용률 자체는 높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 자체가 뭐 넥슨별이나 다른 게임들처럼 진짜 뭐 커뮤니티 활동만 있는 게임보다는 오히려 좀 몬스터 잡고 던전 가는 거에 좀 더 메인이고 커뮤니티는 같이 즐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한 1 접속 유저에 한 5% 정도 하면은 이 5%가 연주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으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목표로 생각을 했던 거는 다른 콘텐츠랑 연계될 수 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 연주가 들어갔는데 다른 콘텐츠랑 너무 따로 놀거나 아니면 연주 콘텐츠가 왠지 하우징이랑 좀 엮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다른 콘텐츠랑도 엮이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꾸준히 했을 때 뭔가 보너스를 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업데이트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 다음에도 계속 뭔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이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의 제공 방향 자체는 이제 이 커뮤니티 도구로 악기 연주를 제공하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뒤에 개발한 연주 시스템을 기반으로 콘텐츠 확장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연주 시스템을 넣고 그다음에 뭐 공연장을 넣고 나중에 버스킹을 넣는다던가 집에 설치하는 오디오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고 뭐 나중에 좀 더 들어가면 맵 배경음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 확장까지 생각을 했었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초안이라서 지금 방향이랑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시스템 개발 사항은 이제 악기 시스템을 만들고 작곡 시스템을 만드는 거겠죠. 네. 그리고 시스템 개발할 때 이제 좀 처음에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기본 과제 제공 목적을 만족하는 거 할 거리 제공하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정 내에 개발하는 것도 사실 기본 과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았어요. 처음에 연주 시스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한 두 달 업데이트까지 남은 상황이라서 이제 일정 관리를 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추가 목표에서 이제 개발 비용 줄이는 것들이랑 뭐 해외 서비스 대비한 이수출 고려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그 당시에 중국 서비스를 준비 중이어서 뭐 용량이나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제 콘텐츠 확장 시 개발 비용 줄이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하나 만들 때마다 뭐 한 달씩 걸려 이런 악기 하나 추가해야 될 때마다 한 달, 두 달 걸린다라고 하면 확실히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세부 기획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개발은 저희가 악기랑 작곡 시스템을 제공을 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사례를 주로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악기 시스템인데 이제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보로 연주를 하는 방식이랑 직접 건반을 입력해서 하는 즉흥 연주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악기 연주 방식을 이 두 가지 중에 고르려고 했었어요. 이제 연주하는 동안에 근데 뭐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력에 상관없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제공했던 그 직접 건반으로 연주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서 이제 악보를 재생하는 형태로 악보 연주를 선택을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채팅하면서 아 이거는 제가 뭐 만들었는데 이런 곡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게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내일 컨디션에 따라서 플레이가 막 달라진다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악기 연주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서 악보 연주를 결정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좀 이제 아쉬움이 생긴 거죠 그때. 그래서 아 근데 악보가 진짜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건반 같은 거 있어서 눌러보면 모르는 사람도 눌러보고 아 이거 그래서 악기에서 소리 나는구나 하는데 우리 게임의 악기는 악보만 있으니까 악기 사서 딱 봤는데 이게 악기인가? 이거 그냥 플레이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재생만 하니까 연주 자체에서는 파고들 요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악보 연주 장점을 보면 뭐 같은 퀄리티를 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거 악보만 다른 데 올리면 되니까 콘텐츠 확장이 되게 좋긴 한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같은 퀄리티고 뭐 처음 봤을 때 못할 것 같고 뭐 뮤직 플레이어고 이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막 뭐라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라 둘 다 만족하기가 좀 하나를 가지고 힘들어서 네, 사실 정한 거는 아쉬우니까 둘 다 하자 였었고요. 프로그래머가 깜짝 놀라서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둘 다 하냐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서 좀 적은 이용자인데 그래도 더 파고들 요소를 주고 이 사람들이라도 좀 더 뭐라고 확실하게 좀 즐겁게 즐기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즉흥 연주까지 한 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곡 과정 같은 거 필요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뭐 라이브 공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즉흥 연주와 악보 연주는 결국 둘 다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추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었어요. 이때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악기 소리를 새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미디라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악기 소리를 새로 만들면 이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소리도 되게 좋고 저희가 왜냐면 직접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악기도 정말 뭐 없는 악기들 아니면 뭐 전통 악기 이런 것들도 다 추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리를 다 만들고 올려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크고 용량도 큰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제너럴 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사운드 뭐 한 1970년대에 쓰던 이 미디 시스템이라서 옛날 그 클래식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좋게 얘기하면 이런 소리라서 음질이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처음에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인데 기본 제공 악기는 되게 많은데 많아서 이제 비용이 적어도 다음에 추가 업데이트 할 때 이거를 번호만 따서 쓰면 되니까 업데이트는 되게 쉬운데 대신에 이제 그 숫자 이외의 악기를 쓰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가야금 추가해 주세요. 이런 니즈가 지금 계속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비용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너럴 미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대신에 좋은 점들도 좀 많긴 했었고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작곡 시스템의 개발 과정인데요. 작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어려워요, 너무. 너무 어려워. 그냥 이런 거 보면 못해요. 저도 막 그냥 모선지 주고 작곡해봐 하면 거의 대부분 못할 거고, 그냥 어렵고. 근데 이렇게도 어려운데 작곡, 컴퓨터 언어로 하면 더 어려워요. 작곡할 줄 아는 사람들도 더 어렵고. 이게 보통 생각하는 악보가 이렇다고 하면은 컴퓨터한테 보여준 악보는 저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를 저희 지금 사운드 디자이너한테 이거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당연히 모르는 게 맞고 밑에 코드만 있는데 이거 보면서 얘가 C가 7이고 뭐 이런 거 보면 힘드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은 진짜 아무도 못하겠는데 하는 좀 고민이 있어서 새로 목표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제 개발 난이도를, 그러니까 작곡할 때 난이도를 좀 낮춰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거 어떻게 낮출까? 다른 게임들을 찾아봤는데, 다른 게임들도 다 코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현실에서 좀 작곡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피아노 건반 형태의 입력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좌표 형태, 피아노 롤이라고 하는, 이제, UI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작곡 편의 기능에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아까 즉흥 연주도 마침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써서 건반으로 누르면 바로 입력되게 해주세요. 이거 건반으로 작곡하는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그다음에 좌표 형태로 시각적인 표현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추가로 고려했던 것 중에는 이제 뭐 미디 파일을 변하는 거나 우선지를 입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 비용이 좀 비싸서 얘는 아예 제외를 했고 이 두 가지가 좀 할만하다 싶어서 이 두 가지로 좀 결정을 했었고요. 난이도를 낮추는 용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그 텍스트 문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왕이면 다른 게임에서 써봤던가 아니면 MML이나 다른 이제 하드웨어 그 컴퓨터에서 음악을 만들 때 써봤던 그 언어들이 있으면 그걸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MML 규칙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있죠. 마비노기랑 사실도 거의 같으니까 마비노기 규칙도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일부러 지원을 해준 것도 있고 왜냐하면 마비노기 플레이 하던 유저가 우리 게임 와가지고 플레이를 했을 때 이거 완전 구조는 똑같은데 그 돈은 마비노기에서 C인데 메이플 왔더니 D야 이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춰주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회사 게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 결정을 했고 이제 사실 상세 내용은 여기서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바로 다음 세션에 그 정지영님의 메이플 스토리 2 게임에서 악기 연주 구현하게 하는 세션에서 이제 사실 구현 로직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 혹시나 그 더 디테일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세션을 들어주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 기획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개발 사항을 좀 조정해야 될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남은 기간이 있는데 만들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두 달 줬는데 저희가 리서치에 한 달을 써가지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동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스펙이 너무 커서 필수 기능들이 아닌 내용들은 좀 다음 업데이트로 연기를 했는데 선택한 기준은 뭐 이 기능이 없으면 아예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뺐었고 그리고 기능이 없으면 아예 못하면 무조건 투입을 했고 기능이 없으면 이 콘텐츠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걸 넣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착출을 당한 게
작곡 관련된 편의 기능을 결국 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건반으로 작곡하고 이런 것들이 빠졌고요.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보기는 추후 지원으로 변경됐는데 2015년에 업데이트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직 지원 예정 중으로 되어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좀 빼고 파일로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좀 제공했었는데 막상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악보를 보고 옮겨 적어야 되는데 게임 안에서 옮겨 적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럼 이거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하려고 했었고요. 약간 차선책도 아니고 좀 더 아쉬운 기능들이긴 한데 일정에 맞추고 그리고 우선순위란 이런 걸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필수가 아닌 기능은 좀 다 저희가 원래 업데이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업데이트 정도로 좀 연기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악보의 모션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능인데 있으면 더 좋은 이런 기능이었어서 다음 업데이트, 1월 업데이트로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결과, 업데이트 후에 결과를 좀 확인을 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우선 결과 분석에 사용을 한 거는 커뮤니티 동향이랑 운영 피드백 이런 걸 좀 많이 받으려고 확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서비스여서 이쪽을 좀 많이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좀 참고를 했었는데 악기 판매량이나 악보 이용량, 뭐 플레이 시간 이런 걸 참고를 하는데 처음에 이 시스템 넣을 때 보통 많이 좀 누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로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락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뭘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미리 로그를 심어놨었고 그 결과로 로그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분석할 때 좀 아쉬웠던 것들 중에 이제 커뮤니티 즐기는 유저 비율 측정이 좀 어려웠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연주와 커뮤니티 도구를 쓰고 연주 때문에 뭔가 커뮤니티가 발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이걸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주회를 얼마나 여는지 뭐 아니면 연주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 건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지 이런 거가 좀 많이 아쉽긴 했었고 이제 뭐 또 하나는 더 하우징 관련해서 하우징이랑 악기 연주랑 좀 연계를 시켜서 분석을 하면 이거를 다음 업데이트에 좀 관련된 걸 좀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었고 그냥 있는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한 내용을 좀 몇 가지 공유를 드리면 연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초기에 잡았던 목표 수준이 한 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업데이트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지표인데 그 기간에 처음에 첫날 오픈하고는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는 한 5%에서 7% 수준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 지금은 지표가 좀 더 오르긴 했어요. 이게 중간에 한번 패치를 더 했는데 그 패치 관련해서는 컨텐츠 쪽 패치라서 제가 여기에는 투입을 안 하고 일부러 그 기간을 빼고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컨텐츠 보완을 하기 전에 단계만 해도 그냥 초기 목표 상태에서도 원래 저희가 목표했던 수준으로는 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 보완을 한 다음에는 이거의 한 두 배 정도 지금 더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아예 안 먹히는 건 아니고 확실히 할 거,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용률 말고도 추가로 확인을 한 거는 이용 동향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뭐 연주회를 연다거나 뭐 아니면 뭐 2차 콘텐츠 창작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뭐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다른 뭐 인벤이나 뭐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도 사실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아 그래 이게 커뮤니티 그 지표로 측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얘가 의도했던 대로 그래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에 제공했던 목표에 맞게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약한 2년 4개월 정도 이제 됐는데 계속 꾸준하게 악기를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하고 이제 신규 악기를 내기도 하고 기존의 악기의 스킨만 바꿔서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얘가 사실 그 처음에는 아이고 이용 별로 안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꾸준히 유료 판매 순위에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는 그래도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컨텐츠로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로 제공하기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유료로 파는 대신에 스킨 좀 바꿔서 이벤트로 주면 뭐 유료 유저들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일반 유료 유저가 아닌 유저 사람들도 이제 소리나 이런 걸 들어볼 수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 중에 작곡. 아까 편의성 개선에 실패한 작곡인데 이제 난이도 낮추는 거는 못했죠. 거의 아까 작곡 저장해서 불러오게 한다고 내가 갑자기 곡을 쳐가지고 작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개선이 되진 않았고 여전히 그 유저 동향 보면 어렵다.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설명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고 이제 연주 유저 대비 이용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20% 정도 수준이고요.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작곡하는 사람들이 해서 뭐 주는 경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좀 그나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고 싶기는 한데 확실히 처음에 그큰 진입 장벽 때문에 많이 좀 포기를 한 상태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얘기가 빨리 끝나서 좀 하면서 괜찮았던 부분은 이제 할거리 제공이라는 투입 목표를 달성한 것들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개발 비용 대비 좀 좋은 성과를 내긴 했었어요. 업데이트를 꾸준히 할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고 이제 작곡 편의성 같은 건 높이긴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이 뭐 계속 원래 의도대로는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연주 자체는 누구나 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성공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에 이제 아쉬운 점들은 이제 뭐 작곡 편의성을 높이는 데좀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동 분석 같은 을 못하니까 이 다음으로 좀 연계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너럴 미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전통 악기나 완전 새로운 악기를 출시를 하려면 좀이 상태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출시를 한다고 하면 추가 개발이 필요해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소스가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